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게 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잡아주시고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열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성식의 독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니 추하고 더러운 것뿐이요 죄와 허물 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로부터 어찌하든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드립니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국계 스튜어드 목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진 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사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소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심령이 연약한 분들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조국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몰아내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악한 법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제하시고 한국 땅에 하나님 앞에 다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 네. 이 미국 땅의 아버지는 은혜를 부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드리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주님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 제목은 영원한 나의 목자이시니 영원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시인데 오늘 이 찬양인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주님마다 찬양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가 기도하며 바라는 소망에 따라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학교로 또 지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쓰임받길 소망하며 흘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105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동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정한 종을 잡으시고 참으로 듣는 이나 증거하는 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평범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조금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냥 그녀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었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주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기록했다 하면은 사도행전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의 여성들의 이름 특히 여성들에 대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8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자, 누가복음 8장의 시작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 2, 3절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는 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리고 3절에 가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니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질병을 앓는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6장까지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들은, 7장까지. 그리고 8장에 딱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탁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전개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 8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등불은 이런 탁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놓아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그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그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의 가장 큰 백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40절에 42절 사이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시다가 돌아오셨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려서 미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 간구하는 이유는 자기의 외동딸,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살짝 살펴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죠. 그리고 회당장이라면 이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기 밑에도 하인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면은 대세상 정도급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그 당시 지역 사회적으로 분명히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 분명한데, 얼마나 마음이 간곡했으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친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90도 절만 하면 되는 상황 같은데, 발 아래에 무릎 꿇었다 정도가 아니라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이나 1세기 당시에서 누군가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항복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주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절대적인 주인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주님 앞에, 바로 그 주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마음으로 바싹 엎드렸다, 이런 말씀.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대한 상황 속에서 한 작은 이야기가 살짝 끼워져 들어갔어요. 그 내용을 우리 잠깐 보면은, 저는 뭐 이게 한국이 아니니까 제가 스폰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삼립 찐빵을 좋아했습니다. 뭐 삼립 말고 다른 거 많이 있었죠. 한국에서 옛날 어릴 때는 삼립 호빵 하면 막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안 달랐습니다. 요즘 삼립 호빵 먹어보니까 옛날 맛이 안 난더라고요. 원인이 뭔가? 옛날 호빵에는 안에 팥으로 된 앙꼬는 사실 일본 말인데, 앙꼬가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 한국말 뭐라 하죠? 그 팥이 잔뜩 들어있었기 때문에 한입 물면은 맛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거를 딱 쪼개보니까, 잘라보니까 안에 팥이 조금 들었어요. 맛이 없는 거죠, 그죠? 그만큼 중간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허기를 삽니다. 허기를 사면은 빵도 맛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게 뭐가 맛있어야 됩니까? 안에 내 영혼이 맛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기 위해서 와와 같은 데나 혹은 다른 데 가서 그 표를 보고 툭툭툭 자기 입맛에 맞는 고릅니다. 혹 지금 이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게 그런 것 같아.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양쪽에 빵이 있는 것처럼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빵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꼭 삼립 호빵의 안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고가 안고는 일본말 한국말 같이 생각하는데 샌드위치에서 안에 있는 것이 맛있어야 전체가 맛있는 것처럼 과연 이 내용도 샌드위치 같은 모습인데 과연 안에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막 급합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중간에 막 딱 필렸고 야 빨리 말을 대령해라. 너희 말을 대령하고 너 몇몇 사람 앞에 길을 터라. 자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아주 인기가 급상승한 분입니다. 인기가 급상승한 분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 아까 1절 봤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거기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셔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대령하고 너 열 사람 앞에 길을 터고 다섯 사람 양쪽에 다섯 사람들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뒤에 열 사람 해가지고 또 사람들 못 따라오게 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바디가드처럼 해서 탁 모시고 가는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갑자기 슬며시 웬 스토리가 탁 끼어듭니다. 웬 어느 여자가 한 사람이 갑자기 탁 끼어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 봐서는 열이 나는 게 아니 저게 뭐야?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뭐야? 하고 화를 낼 만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12살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는 외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손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 병을 앓았습니다. 피가 그치지 않는 병입니다. 이 피가 그치지 않는 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어서 즉시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선포가 있습니다. 딱 후반부에 가면 그 딸이 다시 소생하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무리들이 막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큰 중요한 스토리 속에서 손댄 여인의 이야기가 살짝 들어갔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자, 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 중요한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딸에 대한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의 중간에 겨우 이 이야기가 끼어들고 있는데 이 중대하고 아주 급한 상황에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살짝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초라한 여인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의 맥을 끊고 들어와 있는 건가? 이 여인의 스토리가 이 여인의 있던 이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야이로의 딸의 사건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혈루증 여인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첫째는 그녀의 실제적인 상황,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상황을 봅시다. 그녀는 절대적으로 절망했습니다. 완전히 올가미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완전한 좌절입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녀는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의 밑에 난해주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나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도 볼 이런 그 사본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봤지만은 돈만 다 낭비했지 전혀 치유의 진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무 해결책이 없었어요. 저희 선친이 풍이 와서,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와서 갑자기 확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희 선친을 고치고자 막 여기저기 용하다는 한의원 다 찾아다녔어요. 물론 조금 치료에 진척이 있었지만은 그 조금의 치료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했죠. 낭비는 아니죠. 소비를 했죠.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한때는 부산에 양방하고 한방 같이 있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유명하다는 그 교수님의 침을 맡기 위해서 거기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 검침을 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더 지났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25년도 더 전에 침 하나에 1,270원이었어요. 매일 하루에 100개를 맞습니다. 매일 하루 100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한 달을 맞는데 매일 크레딧 카드로 끊어도 이거는 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선친을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른 돈이 필요하나요? 집에 있으면 집을 다 팔아버리고 그거를 치료만 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아무리 해도 물론 확실히 좋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상적인 상태로 데려올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보다 더 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12년 동안이나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아무런 해결책을 받지 못했어요. 돈만 낭비한 거예요. 그녀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사실 지금도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은 지금도 고치기 힘듭니다. 자, 그녀는 144달, 12년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144달, 4,000날이 넘는 기간 동안 그녀의 몸에서는 낮과 밤으로 피가 흘러나왔다. 견디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이미 절망입니다. 나는 뭔가 올가미에 갇혀버렸어. 그녀는 완전한 좌절에 빠졌음에 분명합니다. 그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확실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기 15장 말씀을 먼저 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7절 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 지나도 계속되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계속되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레위기 말씀.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의 유출인가 피가 나는 그 모든 날 동안에는 무엇을 해도 부정하다. 특히 그것들을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하다.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당시 1세기의 상황에서는 여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러기에 그녀는 아마도 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을 거예요. 환영받지 못했고 역겨운 냄새를 감추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딴 곳에 홀로 있었고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디 산속에 움막 같은데 뭐 그런 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고독감 이것이 그녀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지고 영적으로도 망가지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절망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 그게 바로 인생의 참 힘든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가난과 고독감이 있으면 어찌 그 인이 회복될 수 있다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인의 영적 상태를 봅시다. 여러분 당대 유대 지도자들은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눈에는 그가
죄인으로 보였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아니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 죄 때문?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지금 같으면은 한 대 들고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저리 가 임마 이렇게 당시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회당의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식일에 낭독되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영적 상태도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모시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유출병이 있는 혈류증을 가진 여인이 탁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야, 저거 빨리 저희가 치워버려 이렇게 하죠. 그죠? 지금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여인은 늘 마을 변두리로 쫓겨나는 신세입니다. 그녀의 몸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방문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희망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만일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 하면 내 병이 나을 텐데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섞여 살짝이라도 만지게 하면 내 병이 낫겠다. 이건 믿음이잖아요.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소망인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분의 옷장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라고 소망을 가집니다. 과연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큰 걸림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 자신입니다. 자, 예수께서 계시는 곳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가? 12년 동안 온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제자들이 있고 그 주변에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특히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소망을 이루게 하여 모인 사람들 그것도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여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니까 죽으라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손이라도 잡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비집고 나갈 수 있는 이 여인의 기력이 있을까? 힘이 있을까? 온 힘을 젖먹은 힘까지 다 짜낸다 해도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막 지나간 게 과연 힘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허약한 그녀의 육체가 군중 틈바구니 속에서 버텨날 수 있을까? 저는 그 원래 천상적인 성격이 뭐 누구 아이돌이 떴다 뭐 누가 떴다 해가지고 와 뭐 이런 건 별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떴으면 떴지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 저 뭐 난 그 뭐 별로 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면요 진짜 수백 명이 와가지고 막 그 손이라도 만지고 사인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네소타에 유명한 가구점이 있어요. 이 가구점은 일주일에 딱 이틀만 문 엽니다. 금토. 그 이틀만 문 엽는데 그 문 여는 것도 딱 3시간만 문 엽니다.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 희한한 가구점입니다. 그런데 이 가구점에 가면요.
진짜 엄청나게 좋은 가구가 최소 1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거든요. 진짜 어떤 건 1달러 해요. 그 길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아침 6시에 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줄을 수백 명이 서는 거예요. 그게 매주 그렇게 돼요. 매주. 심지어 미네소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정말 정말 멋진 가구예요. 정말 멋진 가구 1달러 산 사람도 봤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틈 사이에 들어가려면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거기에 먼저 하룻밤에 텐트를 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확 몰리니까 그걸 틈바구니 비집고 들어가는데 이 여인이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체력이 될까? 없는 그 큰 걸림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이 무리들과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막았었지 않을까요? 아니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저리 내차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특히나요 여러분 부정한 존재의 그녀에게는 이 건강한 사람들에 끼어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사람들 왜냐하면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을 파괴한다.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그녀가 걸린 병에 걸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자였다는 사실. 아주 조심스럽게 행하는 랍비라든지 혹은 지도자든 유대 지도자들은 길거리에서 여자들을 만나면 뒤돌아서고 도망갑니다.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은 그 뉴욕에 가면 랍비들 오히려 여자가 돈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보고 또 뭐 하다가도 밑에 돈을 계산하는 게 아, 유대인 사람들 들으면 욕하겠는데 실제로부터 옛날은 지금은 다르죠. 근데 랍비들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모임에서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가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도망가면 만났다면 자기가 부정탄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나 딸조차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 무리는 곧 모두 남자들임을 의미하고 그녀에게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 일이었어요. 세 번째로 그 무리를 뚫고 지났다. 그 다음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하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본문에는 없지만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 예수님이 가시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애워 싸라. 그래서 앞에 10명 양쪽에 10명 뒤에 한 40명이 탁 둘러서 누구도 예수님 가까이 못하게 막 막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이 회당장이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하는 게 이 여인이 방해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회당장 야이로의 그 하인들이 이 여자를 봤다 이러면 손을 딱 붙잡고 뒤로 탁 내치지 않겠어요? 그 사회를 뚫고 가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큰 이거 아주 큰 결단이 필요하고 온 힘을 다해야 될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많은 하인들이 동원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바디가드와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까 보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제자들도 질병 걸린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질병에 걸린 여인이 가까이 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우리의 선생님이신 우리의 랍비 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려고 여인이 가까이 온다. 어떻게든 막지 않겠어요. 말에 뒷발로 차는 거죠. 뒷발로 탁 차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impossible mission. 아니 거꾸로 해서 미션 임파서블. 그죠? 정말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특히 부정한 여인이 다가왔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라도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 선생님을 랍비라 하잖아요. 선생님 되십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랍비 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이 나타난다. 이거 뭐야 하고 뒤에서 스트로크 탁 잡고 막 그대로 목을 감싸고 다 이단적 차기로 버리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그 사이를 뚫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다른 영적 지도자처럼 여인을 내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회당장 야이로는 그래도 정치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해주실 수도 있는데 내 같은 여자를 예수님 받아줄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의 큰 걸림돌이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남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누가 보면 여자가 많이 노는데 아까 우리도 봤지만은 치료받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여자예요. 소녀예요. 오늘 보면 나온 여인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여성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성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사실은 많은 남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도 치료해 줄 것인가? 이 여인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들은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은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은 쉽게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냉담하게 만듭니다. 내 고통이 오래 있으면 이 심리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이런 고통들이 오래 있으면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또 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신앙도 점점 내려갑니다. 가족들 간의 아름다운 어떤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냉담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이제 거의 죽음의 문턱 앞에 섰지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여인은 아무것도 그 여인을 구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바로 그런 순간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분이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복음이 뭔지를 알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떨어지고 어려운 고통과 마음의 회의와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것과 육체적 질병이 왔을 때 이 여인처럼 다시 생각했어요.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이곳에 오셨다. 그분이 내게 다가오신다. 누가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주님이 내게 오셨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이 여인처럼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공개하기에는 부끄러웠던 자기의 모습을 뒤로 하고 조용히 예수님께 접근하기를 원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걸림돌이 많았었어요. 무리들, 유대 지도자들,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하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 자신. 그렇지만은 등뒤에서 그의 옷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큰 영향 있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알고 그 길로 나간 이 여인, 이 여인의 결단은 대단한 겁니다. 그녀는 온 용기를 다하여서, 아니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온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손을 내민 것이었어요. 이 사력을 다했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막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온 용기를 다해서 주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졌고 즉시로 피가 멈추었고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는 즉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즉시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파라크레마라는 뜻인데 이것은 즉각적으로 일순간에 잠시의 지체도 없이 만지자마자 치유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즉시로 피가 문쳤고 그녀는 즉각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반응은 우리 뒤에 본문을 통해 잠깐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자, 아직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주님께서는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형편과 자기가 대한 것, 자기에 대한 것을 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네 평안이가라. 아니 47절과 48절 사이에 뭔가 이렇게 대화가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봅니다. 뭔가 좀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자가 자기에 대한 것을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주님은 무엇을 보셨나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저분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목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인생은 새로워지고 내 모든 질병은 낫겠다는 소망,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친히 행하기 위하여 주님께 다가온 그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거예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놀라운 소망을 가진 그 여인, 그 소망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그런 어려운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사력을 다하여 주님께 나온 옷자락을 만진 그 행위, 그 행동, 그 결단을 주님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범하지만 다르게 산다는 것,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는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회당장 딸이 죽어가고 있고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멈추고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이곳에 그 회당장 야엘의 스토리 사실 중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빵도 맛있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스토리가 얼마나 우리를 맛있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먹음으로써 우리가 감미롭게 하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 아무 이름도 없는 여인의 이야기지만 오히려 양쪽에 있는 회당장 야요의 이야기를 더 빛나게 하고 더 맛있게 하는 샌드위치처럼 이 여인의 이야기는 아 이름 없는 여인이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구나. 절체절명의 그 죽음의 문득 속에서 신약같은 소망을 가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믿음이 다 하셨으니 아하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걸림, 우리들의 모든 걸림돌을 지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지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능력 있고 정치적 파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주요 이야기로 흘려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주요 이야기의 군데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이렇게 신뢰했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이름 없지만 손댄 여인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모든 힘든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지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바로 이 여인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완전한 밑바닥까지 들어서 죽음의 문 앞에까지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지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이 모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참된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 그리스도를 애호사하고 있는 교회들, 교인들, 우리 주님과 영적 접촉이 끊어져서 생명을 상실한 교회, 그곳에는
아무리 주님을 역사하고 다른데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질병을 다 질병 앓는 자들이 자기 고침을 받게 주님께 나왔을 거예요. 내가 저 어떤 사람 가까이 있어 주님을 만질 수 있었을 거예요. 내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아마 다 치유받고 할렐루야 하고 다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 사이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이름도 없는 예수님의 손, 옷자락을 만진 손댄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많이 애호사고 따른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다 해도 그 어떤 변화도 그 치유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옷기만 만졌어도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된 우리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아는 믿음을 주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름도 없고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여인 그러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는 이 소망을 가졌던 여인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 사랑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찬송입니다.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참으로 죽음의 문득까지 갔으나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회복한 예언처럼 우리도 어떠한 행편에 처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을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